오늘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인기리에 방영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스 오디션에서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배우 김희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극중 강예서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대중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이후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여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스카이캐슬이 전국을 강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김혜윤을 신인 배우로 생각하였으나 사실 그녀는 2013년 KBS 드라마 TV소설 삼생이를 통해 배우로 정식 데뷔 후 OCN 드라마 나쁜 녀석들, 웹드라마 전지적 짝사랑 시점,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 단편 영화 학교 가기 싫은 날 등을 포함해 약 5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엄청난 연기 내공을 쌓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하여 대사도 없고 화면에도 잘 나오지 않는 단역 배역들을 맡으며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하였습니다. 대학교 진학 후에는 소규모로 찍는 단편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하였는데 이 모든 과정이 훗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연기력을 선보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비중 있는 조연을 맡기 시작할 때도 있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역할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참가하였고 연기와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장학금을 받고자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밤을 새며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 공부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연기를 하고자 하는 열정까지 더하여 당시 미래가 불투명했던 현실은 냉혹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 역시 불현듯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김혜윤의 인생은 스카이캐슬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도 있지만 방송 자체가 소위 대박이 나면서 공중파 시청률을 압도하는 23.8%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대중에게 노출이 적은 지상파 방송의 특성상 1회차 시청률을 1.7%로 스타트한 것을 고려했을 때 10배 이상 수직 상승한 기적 같은 드라마로 당시 그녀는 비중 있는 조연을 성공적으로 완수, 이후 공중파 방송의 주인공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력파 배우 김혜윤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녀는 최근에 와서야 방송에 조금씩 노출이 되다 보니 스스로의 신앙을 전달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임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는 수상소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 MBC 공개홀에서 개최된 2019년 MBC 연기대상에 참여한 그녀는 여자 신인상과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였고 수상 이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며 당당히 스스로의 신앙을 밝혔습니다. 짧은 그 멘트가 그녀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으나 힘든 단역 생활을 전전했다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당시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김혜윤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행하는 것에도 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기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들의 일상을 공유해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뜻깊은 일에 참여하고 장애인하면 생각나는 부정적 인식이 올바르게 개선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 오디오북의 제작은 미랄복지재단에서 주최하였고 이 단체에선 장애 아동의 의료비 지원 및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배우 김혜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스스로의 바람처럼 드라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여배우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